네, 안녕하세요. 최재현의 피싱 스토리 대표 최재현입니다. 오늘은 출조를 나가실 때 어떤 용품들이 필요하고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대한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그냥 제 과정, 내일 실제로 사계의 동굴이란 포인트로 출조를 할 텐데요. 그 과정을 제가 준비하면서 한번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박한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밑밥통, 밑밥을 담는 통. 이건 살림통이라고 하거든요. 물고기를 살려온다 생각해서 살림통이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살림통의 역할은 지금처럼 부수적인 짐을 놓기도 하고요. 지금 보시는 이런 기포기를 이렇게 챙겨두시는 이런 용도로 여기를 쓰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 기포기, 물고기를 살려오실 적에는 기포기를 이 안에 집어넣고 이 아래 넣고 이렇게 기포기를 살려서 이런 용도로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제가 과정을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짐을 챙긴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밑바통입니다. 밑바통은 항상 오른손 잡이일 적에 바람이 이쪽으로 분다고 생각할 때 바람이 부는 쪽에다가 이거를 이렇게 뚜껑을 두시면 이게 자꾸 너플거리거든요. 그래서 바람이 부는 반대쪽에다 타서 낚시꾼이 여기 이렇게 잡아서 너플거리지 않게. 그럼 만약에 내일 방향이 이쪽으로 분다고 생각했을 적에 저는 항상 오른쪽에다가 이 버클을 이쪽에다 두고요. 보시는 요거는 프레스보드라고 합니다. 보통 낚시꾼들은 빠데라고 하는데 이 프레스보드를 이렇게 고정을 해놓고 짧은 게 있고 긴게 있는데 아무래도 긴게 좋습니다. 바닥까지 이렇게 눌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주고 요거는 밑밥 두걱통이죠. 요거다. 나중에 이제 거칠 하겠죠. 낚시할 때는 물을 여기다 담아 놓고. 그리고 보시는 거는 크릴 커터기입니다. 크릴을 섞어 주거나 커팅을 할때 쓰는 크릴 커터기. 거치대를 사용하시면 좋거든요. 저는 항상 거치대를 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추운 날씨에 바람도 많이 불고 하는데 현장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아침에 출조할 적에는 미리 세팅을 해 놓습니다. 이렇게 넣어서 거치대는 이렇게 세팅하는 거거든요. 세팅해 놓고 밑밥통만 여기다가 미리 만들어서 이 안에다가 밑밥을 가득 채워서 하루 종일 할 거면 채우시면 되고, 그러면 이 밑밥통을 빼시고 이렇게 놓고 가겠죠. 이렇게. 그리고 낚시 신발은 아무래도 바닥에 크릴이나 뭐 밑밥 찌꺼기들이 묻으면 냄새가 지독하거든요. 그 냄새를 제거하는 방법은 밑에다 물을 받아놓고 락스를 몇 방울 집어넣고 여기만 잠기도록 하는 방송을 이미 보내드렸거든요. 그 방송 참고하시면 되고, 이렇게 요즘에는 갯바위 장화를, 갯바위 신발을 이렇게 위생적으로 실수 있게 이런 도구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보시는 차에 밑밥 찌꺼기나 새우 찌꺼기 하면 냄새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렇게 방수 처리된 이런 케이스를 팔거든요. 이게 차 뒤에 트렁크라고 생각하고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집어넣고 밑밥을 계속 여기다 넣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밑밥통까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따라와 주세요. 지금 밑밥통이 제가 안 챙겼는데 미끼통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큰 거를 써야 하나, 작은 걸 써야 하나. 그런데 가급적이면 미끼통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한이 정도 사이즈. 이 정도면 적합하거든요. 큰 것도 좋지만 가급적이면 미끼통은 이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잠깐 뭐 여러분들 뱅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마어마하죠? 제가 지금 여기다 길러놨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금 제가 밥을 주는 줄 알고 이렇게 몰려듭니다. 저희 두머리 리조트 오시면 이렇게 뱅에돔 한 5자 정도 되는 거를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작은 사이즈는 제가 안 넣어놓고 좀큰 것들 보시라고 긴꼬리 뱅에돔하고 한 4자 넘는 것들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뭐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미끼똥까지 이렇게 놓고 가시면 되고요. 내일 낚시 출조를 갈 적에는요. 저는 이렇게 보통 챙기고 갑니다. 지금 보시면 테크늄 19년도 릴이죠. 한정판 파이어블러드 테크늄 2500번 스풀에
3000불 스풀, 2500 스풀, 요거는 네, 합사용 스풀 요렇게 3개를 준비해 가고요. 그리고 혹시나 지금 대물처리이기 때문에 4000번 릴입니다. 15년도 테크늄 4000번, 4000번 릴에 스풀은 C3000, 그리고 4000번 요렇게 보통 챙깁니다. 그래서 릴을 제가 전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낚시 처음 하시는 분이나 또는 낚시를 하셨더라도, 오래 하셨더라도 간단하게 정리하는 거, 출조할 때 어떻게 정리해서 가방에 넣는지 그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합사를 이용해서 저 뱅에덤 낚시를 하거든요. 그때 또 사용하여 정말 예민할 적에는 바로 인장량 없이 바로 땡겨야 될 때는 이렇게 합사용은 따로 이렇게 보관을 하고요. 이렇게 가져가세요. 같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솔체는 이렇게 3개 정도 준비하거든요. 뱅에덤 솔체 할 적에는 많이는 준비할 필요 없고요. 이렇게 3개 정도 준비해서 집어넣고요. 낚싯대는 여기 낚시보, 내일 할 낚시복과 낚시조끼 이렇게 챙겨놓고요. 그럼 요건 조수기 여분인데 요거는 가방에 보관할 겁니다. 실제로는 조수기 납과 이렇게 저는 가지고 다니고 있고요. 당장 내일 포인트를 알기 때문에 사용할 바늘. 그리고 여기는 여분 바늘과 간혹가다 나로우도마드 팔 적에 전 우레탄 연사매듭으로도 요즘 하거든요. 이렇게 빈 선글라스 평광렌즈 있고요. 목줄, 여기 좀 굵은 목줄입니다. 2.75, 2.5, 2호, 뭐 3호, 3.5, 4호까지 있고요. 그리고 큰 고기들을 상대하는 이런 바늘 잘 사용 안 합니다. 내일 같은 경우는 크게 사용 안할것 같고요. 그리고 반대편에는 1.25,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목줄이죠. 1.5, 1.25, 1.75 이 정도의 선크림, 바른 선크림입니다. 이렇게 챙겨두고요. 그리고 바람이 불수 있으니까 장갑 넣어놓고요. 그럼 목, 바람을 많이 쐬면 목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목을 둘을 그리고 시간, 시계 볼수 있게 이렇게 시계 해놓고 포셉 이렇게 세팅해놓고 낚시복까지 이렇게 준비 끝냈습니다. 그리고 낚싯대는 저는 내일은 구태 마스터 모델 구태 모델 50대 하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 애용하고 있습니다. 링카이 리미티드. 그리고 초리대는 이 가이드링은 제가 티탄 가이드로 좀 개조를 했습니다. 나중에 뭐 설명드리는 시간이 있을 거고. 그리고 뜰채는 역시 마스터 모델 2 뜰채 6m 짜리입니다. 어떻게 세팅을 하냐면 일단 뜰채는 안쪽에 도장을 하고요. 낚싯대 두 대를 놓고 솔채를 놓고 나머지는 저는 찌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종류별로. 왜냐면 제가 꾸준히 테스트를 하고 있어서 그 테스트 겸 하고도 있고 새로 나온 찌가 있으면 그 찌를 테스트도 할겸 다양하게 많이 챙겨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릴 2개와 스풀, 보조 스풀. 이쪽에는 뜰채도 두 종류입니다. 뱅에덤 전용 뜰채 또는 좀 큰 프레임의 뜰채. 이렇게 뜰채도 저는 두개 챙겨가거든요. 네. 자, 이것으로써 오늘 최전의 피싱 스토리 출조 가기 전에 간단한 과정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준비하시면 굉장히 편하고 간단하게 출조를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